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매진 코믹스에서 중결한제 하고 싶게 M 우리상 우리 선생님 등을 연재하고 있는 오개라고 합니다. 발렌타인 주제로 이제 노아랑 나연 같이 케이크를 먹는 그런 장면을 그리려고. 두 사람 얼굴을 중심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장식을 그릴 예정입니다. 다섯 계절이라는 뜻으로 그냥. 네? 아, 오골기요? 제가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우는데 아오랑 메오라는 이름이거든요. 아오랑 닮은 가면인데 모바일 RPG 게임 하고 있어요. 네, 공개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집에서 그냥 영상이나 보고 그 정도밖에. 제 신경이? 다들 제대하고 처음 내는 거라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랜 시간 있을 수 있는 거. 되게 어릴 때부터 만화가가 되고 싶긴 했는데 순결한제 1편을 완성을 시키고 이거를 어디다가 보여줘야 될까 하다가 그냥 문득 다시 생각이 나서 보내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계약한 것 같아요. 보면 못 멈춰? 의외로 여덕? 전형적인 남성향을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아인 것 같고 30개는 그냥 야한 게 다인 것 같아요. 순애고 이런 거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얘한테도 끌렸다가 저한테도 끌렸다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내용을 주로 했는데 수가 흔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순결한제에서 호중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리기가 되게 쉽거든요. 스케줄을 맞춰서 일하는 걸 좋아해서 INFJ?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가서 광고를 바꾸면서 하면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그 행동에서 뭐 영감을 얻는다든지 주변에서 들리는 말소리나 대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. 두 주인공이 사랑을 하는 씬이 인상을 제일 저한테는 되게 방치하는 스타일인데 별로 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피디님이랑 저는 근처에 사는 아는 오빠 같은데 뭐 야식구리 한 거 많이 보고 따라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? 하고 싶게 같은 경우는 전부가 야한 영역이라서 콘티 짜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만화를 그린 거는 초등학생 때부터 만화 학원에 3, 4년 다녔던 그때 배운 게 다예요. 되려나 싶어서 처음에 좀 망설이는 콘티나 이런 건 있었는데 피디님이 딱히 제재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다 그렸던 것 같아요. 나연이가 술을 먹으면 성적으로 대담해지는? 이건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풍년한제 시즌 4 2월 중에 오픈 예정이라서 그거 작업하느라고 좀 바쁜 것 같아요. 시즌 4는 지금까지 많이 꼬였던 거를 풀어나가는 위주로 진행할 것 같아요. 저도 작업을 하면서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웹툰 연재를 시작하려는 과거의 자신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. 꽝인 것 같은데?
과학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노화로 살기 vs 정화빈으로 살기. 그냥 정화빈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. 돈이 많아서. 그림만 그리기 vs 스토리만 쓰기. 그림만 그리는 게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아. 만약 나에게 비밀클럽 총장이 온다면 안 가도 요즘 세상 무서워서.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, 제가 원래 평소에 순발력이 없는 편인데 나름 열심히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제가 SNS 활동을 하는 편은 아닌데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, 시즌 4 빨리 찾아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레진 치료는 진짜로 늦기 전에 하세요. 충격한지 시즌 4 많이 기대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 레진 코믹스 채널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